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지역 곳곳의 봄 축제들은 올해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릉 역시 6명의 지역인사가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이 뛰어들었는데 본선보다 더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고됩니다. 평창군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센터 건립이 포함돼 지역민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귀국길이 막혔던 러시아 체류 국민들의 귀국이 동해양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는 선박에 귀국 희망 국민들의 탑승이 허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매일 만 명 이상 쏟아지던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6천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확진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는데요. 네, 곧 봄의 절정인 4월인데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봄 축제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28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35명. 지난 21일 이후 만 명 이상을 기록하던 확진자가 6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1만 4천여 명이 넘는 최다 확진자가 나오며 정점을 찍었던 지난 23일보다 7천여 명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국 확진자도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주 49만 명까지 늘었던 신규 확진자는 28일 18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정점 이후의 감소폭에 대해서는 연구진 사이의 편차가 크므로 향후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층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 도내 60대 이상 확진자는 1,400여 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월에 비해 5배가량 늘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봄축제 개최를 여전히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강원 지역에서는 축제를 즐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감염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면 축제를 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강릉시 경포 벚꽃축제와 삼척시 맹방 유채꽃축제가 연달아 취소된 데 이어 속초시도 상도문리마을에서 개최했던 설악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오미크론이나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취소하는 거로 이제 지침이 와가지고요. 방역 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통제를 할 만한.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명 이상 모이는 대면 축제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실상 각 지자체에서 봄축제 개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봄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상권 침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송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드디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만 7천여 명으로 무려 25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심상치 않았던 감기약 품귀 현상이 여전한데요. 요즘 동네 약국마다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럽 감기약은 찾기가 더 어렵고요. 호흡기 질환 전문 의약품도 품절되면서 처방까지 바뀌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180만 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감기약 생산 확대 등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약사에 24시간 공장 가동을 독려하고 직원들이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풀었지만 주문 물량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재택 치료로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사실 이 같은 현상은 예고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마스크와 자가검사 키트에 이어서 이제는 감기약 대란까지 되풀이된 건데요.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오늘은 강릉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장 선거에는 벌써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6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예, 또 거기다가 현직 시장과 정의당 인사도 곧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어서 선거 열기는 갈수록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강릉. 선거 레이스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명씩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현황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김중남 후보와 4번의 강릉시 의원을 역임한 이재한 시의원, 현 강원도 의원인 위효진 의원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현 강릉시 의회 의장인 강희문 의장과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김홍규 이사장, 심영섭 전 강릉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양당은 일단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선 불복에 따른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무소속 쪽에서 그러니까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공천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무소속 출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직에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은 4월 초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의당도 강릉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본선에서는 3명에서 5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번에 평창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협약에는 의료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나 의료진 수는 앞으로 협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역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대도시와 비교해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의사 수가 3만 2천 명에 달하는 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2,800명에 불과합니다. 두 지역의 인구가 6배 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의사수 차이는 11배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강릉시 의사수는 500명, 원주시 830명, 춘천시 750명과 비교해 평창군은 34명, 양양군 14명, 고성군은 11명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응급 상황 등 꼭 필요할 때 치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어르신들이나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도해지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평창군과 서울대병원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지역 내 의료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분야 육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이래서 이곳에 사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의료 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리라고 봅니다. 평창군 주민들은 의료센터 건립 소식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세부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의료진 수나 병원 규모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군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센터 건립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병원만 짓고 설비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력 수급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뭐 의료진이나 다음에 사회사업이나 이런 분야들의 인력들이 수급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교환으로 뭐 파견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뭐 교수님들을 이용한다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뗀 평창군. 적시에 꼭 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촘촘한 계획이 더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 여파로 한러 구간 항공 운항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귀국길이 막혔던 러시아 체류 한국인들의 귀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는 이스턴 드리모에 귀국을 희망하는 러시아 체류 한국인들의 탑승이 허가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에서는 체류 한국인들을 위해 특별수송 관련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현재 연해주 지역에는 러시아와 합작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직원을 포함해 3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안 힘든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도 꽃이 피고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 봄에는 환한 봄꽃처럼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참을 텅 빈 홀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이러면 안 되지.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몇 테이블이나 오시려나? 그러나 연일 경신하는 확진자 소식.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정말 암울한 시기가 된 게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코로나에 다시 걸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식당을 안 하자니 생업에는 모든 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면서 매출도 손님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제 그런 생활이 지금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매출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하염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 삶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서 생활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두려움도 우리가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 모든 게 겹쳐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삶에 무기력해지면서 희망을 이제 갖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돌아 다시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번 봄은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사장님, 다시 봄을 맞은 마음 어떠세요? 또 내년에 다시 찾아오는 봄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올 봄에는 좀 활짝 웃으면서 좀 모두가 다 좀 행복한 그런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죠. 바람이고. 어느 때보다 기다려지는 2022년의 봄. 올 봄 코로나의 종식 소식이 들려오길.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다시 힘을 내보자는 용기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